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팬앤 마이크, 팬앤 마이크, 어, 정함철, 어, 정함철 서북 청년단 어, 팬앤 초대석 영상, 1시간 50분짜리 영상을 어, 다시 보기를 어, 약간의 반론이죠. 반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뭐 전부 다 일일이 다 언급할 뭐 가치도 없을 것 같고요.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뭐 언급하실 게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뭐 언급 안하안 하는 게날 그런 것도 많죠. 예, 그래서 일단 간단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그 음모론은 자에게 전주물이다 보수의 품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일오 어,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죠. 어, 범죄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 이게 자기도 모르면서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4.15 부정선거를 말하면 품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4.15 부정선거의 정거를, 그, 사실을 근거로, 사실 진실을 확인하려는 게 품위가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뭔가, 그 학생이 시험치고 나서 정답이 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품위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맞지 않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광우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우병과 사이로가 마치 부정선거와 이렇게 등치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정규제 주필의 생각은 광우병과 사이로 부정선거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착각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는 아주 비열한 언급이죠. 아주 저열한 언급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890%가 이제 보수 우파의 890%가 광문 광장에 나와 있던 890%가 선거 조작론에 매몰되어 있다. 아주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을 아주 이렇게 어, 쪼다 취급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조작론에 매몰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이제 이 어떻게 이정규재 대표는 무엇에 매몰되어 있느냐? 선관이 무엇을에 매몰된 사람입니다. 선관이 무엇을 어 그다음에 이, 이 문재인 무엇을해 이게 매몰된 사람이죠 어 어떻게 매몰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 태도로 보니까요 그다음 네 번째 사위로 부정 선거를 말하는 사람은 막 욕을 하고 자기를 공격한다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화가 나고 그러니까 욕을 하고 어, 공격적으로 대할지 모르겠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 본인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 화내고 공격적인 사람은 어, 아주 그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본인은 화가 나면 어, 비이성적으로 화가 난 적이 없는가 봅니다. 참 이렇게 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참 이렇게 비급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이성을 잃으면요 화내고 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이성적인 사람은 아닌 거죠. <laughs> 참 이렇게. 본인 주장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본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주 비이성적이고 아주 욕을 하는 사람으로 매도하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로프정 선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 막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격받을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언급을 하면 공격받을 줄 알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415 부정 선거를 믿는 사람들은 재판부를 불신한다. 그래서 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315 부정 선거 때는 그러면 뭐 이렇게 국민들 우리 국민들은 답없는 사람들이었나요? 419의거에 일어난 사람들은 아주 답없는 사람들이겠네요. 오히려 답이 없는 건 페렘 마이크가 아닐까요? 지금 현재 답이 없어요 답이 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조갑제 김진정 규제가 선거 부정을 믿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나? 안 이상합니다. 오히려 고집 세고, 자기 확실히 찬 사람들이라서 아주 이상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병태, 오세훈, 김진태, 정광훈을 이렇게 뭐 끌어들여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이상하답니다. 이분들 특징은 고집이 남다르고요. 아, 조금 뭐 이렇게 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그 오세훈과 김진태, 정광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분이 정규재 대표가 말하는 이야기가 맞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어,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 않았는데 그 정규재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어, 그분들 오세훈, 김진태, 정광훈 씨에게 물어봐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 여덟 번째로요. 공병호 TV에서 선거부정 탑 20을 공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참 아시, 아쉬... 제가 분명히 저도 함께 이렇게 미디어 A도 이렇게 지금 그이 선거부정 고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언급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죠. 참. 비열합니다. 아니 조그만 학고 채널이라고 그래게 소개도 안 해줘요. 그리고 분명히 제 이름도 있는데 에, 참 너무합니다. 에? 분명히 제그 전단지에 그팬앤 마이 그, 그 공병호 TV N 어, 미디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팩트도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 참 비열한 거죠. 자파스럽다 이렇게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정함철 서북청년단 어 성, 서북청년단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앞에 사람은 이제 앞에 백분 잘한다 하더라도 어 지금 오늘 잘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앞에 잘한 거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앞에까지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아주 일이 잘일 잘했어요. 하지만 오늘 간간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 놈이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무슨 일을 했든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금 하고 발언하는 그 발언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란게 1 0 0분 잘해도 한번 잘못하면 뭐 이렇게 다 소용없다 이 말이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징역형이기 때문에 선거부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정암실씨가 이렇게 이야기 하죠 뭐 예, 선거 부정은 징역형인데 그 누가 그 선거 부정을 하겠냐 그런 식이면 뭐 살인범도 안 나오죠. 살인범은 뭐 최고 뭐 예? 사형까지 시키는데 당연히 살인이 안 일어나야죠. 그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승관이가 해명해도 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laughs> 승관이가 해명을 해명해도 끝이 없다. 그건 본인 생각이죠. 본인 생각 내 피셜이죠. 그래서 3위로 부정 선거와 419 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째입니다. 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미 선거 부정을 한 차례 겪은 나라고요,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본인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12번째, 한성천 선관위 노조위원장을 언급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그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어? 박근혜 대선 조작 뭐 이걸 언급했다가 감옥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규재 주필의 인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고 모함을 해서 깎아내려서 자신이 올라가겠다 천만에요. 오히려 더 비열한 사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한성천 그 성관이 그 성관이 노조위원장 전 이분을 이렇게 어, 명예훼손을 하셨는데요. 아 이분 한성천 그 대표님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정규재 주필이 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그 다음부터가 이제 그, 그 선거 부정, 어, 탑2 0에 대한 언급이죠. 지지율이 아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다. 그리고 문재인과 김정숙이 사전 선거를 했다. 그래서 사전 선거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서. 하나도 이상 안 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거부정의 이 증거는 제가 탑원으로 잡은 것이 이 그래프만이 아니죠 예. 그4.15 부정선거의 통계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 탑원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4.15 부정선거 결과 어 중앙선관위가 딱 게시한 그 게시물 어 선거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 마치 이 이미지의 출처가 바실리아 TV에서 나왔는데, 자, 이렇게 통계, 어, 이 통계가 곧그 선거 부정을 말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이 통계가, 어, 선거 부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어, 듣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이 여기, 어, 여기에 표현하지도 않은 63대 36의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김진 주장을 이렇게 플레이 합니다. 그래서 김진 그, 그, 노술위원회의 그 영상을 플레이 하는데, 뭐, 아예 각본을 짜고 이제 이렇게 어, 디스를 하고 싶은 거죠. 뭐, 할수 없습니다. 뭐, 디스하고 싶어서 디스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어, 그러나, 어, 이번 그4 1로 부정선거에 가장 첫 번째 증거는 중앙선관위가, 어, 한때 잠시 고쳤죠, 또. 창피하니까. 어? 뭐, 쓸데없이 한 명씩 막 늘어나고, 열 명이 더 있고 이러니까,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살짝 고쳐가지고, 고소를 당했죠. 자, 그 중앙선관위 통계가 다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참, 듣고 싶은, 그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전국 유령표, 파주 진동 무엇, 이렇게 해서 아주 영상과 짧은 글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파주에 가서, 진동면에 가서 일하다가 투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투표했다. 어디 시골에 가보지도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멀어요. <laughs> 진동면 사무소가 그 진동면 전체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좁은 지역도 아닙니다.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진동면에 가서 면사무소를 일부러 찾아갔다. 그러면 아주 굳이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 집보다 훨씬 먼 진동면, 자기 농사 짓는 데서부터 한참 먼 그런 데 가서 일부러 가서 투표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바깥에 사는 사람이면요 자기 집 앞에가 훨씬 투표하기 쉬워요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투표하고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동면 사무소를 일부러 찾아갔다 그것도 50명 이상이 파주 사람이 했다 이것은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자이 건영에 대해서 뭐 마치 사전투표 보증값이 마치 이분이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그~ 김진논설위원의 이야기죠 뭐~ 이분이 어~ 그리고 언론이 아주 판세를 분석을 아주 잘한다 정확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영이 뭐~ 비밀리에 사전 선거 판세를 조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참 한심한 소리죠 예 이게 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그~ 판세 분석을 뭐~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한 사람 별로 없고요. 그리고 결과만 놓고 따지고 보면, 아, 물론 이제, 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러 판세를 분석하면, 그 중에 한천 개의 판세 분석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맞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되나요, 이게? <laughs> 내일 그, 누구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일 죽을 것이다. 모레 죽을 것이다. 계속 말하면, 언젠가는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요? 참. 이건 헛소리라고 봐야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지금 가령 이제 그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이건영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렇게 선거 다음날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그 선관위 무엇을과 문재인 무엇을 믿는 분들이니까 뭐 믿어야죠. 그냥 뭐 신앙인데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관이 언론사가 이제 판세도 분석도 착하고, 이근영도 천재고, 그래서 이제 광우병과 4.15 부정선거 문제를 막 등치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시는데요. 광우병하고요, 성관이 그4.15 부정선거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어,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사전선거는 민주당 전용 이렇게 해서 지금 그 21대 총선 부산 남구을를 샘플로 이렇게 그 그래프로 올려놨습니다. 이건 샘플이죠. 샘플. 다른, 다른데도 다 이렇다는 거죠. 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함철 씨 이분은 그, 이것을 마치, 그 이현주 의원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참, 그리고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분도 이게 뭐, 자기 내피셜이죠. 자기 감각이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에서 그, 전, 진 이유를, 이현주 의원이,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신망이 없어서 그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망언이죠, 망언. <laughs> 그냥, 그냥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예. 그리고 이제 부정 미시간대 월터 미베인, 어, 미베인 교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이, 그, 참, 정함철 씨 이분이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월터 미베인 교수를. 그 투표 참관도 해보지 않은 비전문가가 선거 부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인이 그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본 사람들. 그러니까 어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듣고 이 우리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만해요. 각자. 각자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각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뭐, 그 사람들의 언급에 대해서 참고를 할지 모르지만,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월터미베 교수가 언급하기도 전에 이미 저는 선거가 부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회로 총선에 선거 데이터가 이상하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베 교수는 여러 편의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하시죠. 그래서 이미 어 여러분 이런 것은 해명이 됐는데 읽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뭐 박원호 서울대 박원호 교수 그다음에 유경준 뭐 이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뱅 교수가 26개 그러니까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13개, 통합당이 승리하는 게 9개를 선거부정을 사례 꼽았으니까 이게 그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선거부정의 근거가 될수 없다. 선거 부정 조작론에 부정론에 어떤 그 언급할 가치가 없는 그런 그월트 미벤 교수의 언급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틀렸어요 왜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세요 아니 13개는 성공한 케이스고 9개는 실패한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생각 못하십니까 그렇게 아니 선거를 조작을 했는데 13개는 성공하고 9개는 실패했다 그거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월텀 이벤 교수가 봤을 때는 이 23개가, 26개가, 26개가 선거 부정의 케이스다라고 봤을 때, 자, 이분이 오히려 더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도 부정이다 생각하고 있고, 13개. 그 다음에 실패한 케이스도 분거 부정의 케이스다. 그래서 9개를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월텀 이벤 교수는 오히려 공정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이런 언급을 마치 그 선거부정 월텀 이벤 교수가 어리석다. 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월텀 이벤 교수의 논문은 선거부정의 근거가 될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언급할 가치가 없는 헛소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가 봉인지 문제인데요. 에, 하면 되겠지가 해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에, 어쨌든. 하면 되겠지. 이런 영상에서 나왔던 거니까. 그러나, 성관위 직원들이 와서 이걸, 뭐, 봉인지를 들고 와서 창문 가리는 데 사용했다. 봉인지로 부으신 건, 헛소리죠. <laughs> 그걸 뭐, 고지고 때로 믿습니까? 봉인지가 무슨, 뭐, 창문 가리는, 뭐, 에? 스티커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봉인지 보관 장소에서 사인을 해도 된다. 뭐, 선거 과정이다. 뭐, 이렇게 당연한 과정이다. 이런 헛 소리 하고 있죠. 야, 이 사람아, 봉인은 왜 하냐? 응? 참, 진짜. 아무리 뭐, 터진 입이라고 안무 말이나 하죠. 봉인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그, 사전선거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 딱 봉인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열수 없다. 응?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 장치가 봉인지, 뭐, 봉인,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여기까지 와서 봉인하고 사인하고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다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듣고 있는 분, 이두분다 정말 이상한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박스가 소리친다, 부정이다 이렇게 박주영 변호사 어, 이분의 어, 박스, 이 박스만 있는 거 아니죠? 삼립빵 박스 뭐가 다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이 이렇게 보관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투표가 완료가 되더라도 투표지 보관은 에? 봉인을 해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개판으로 관리하는 게 당연하냐. 이게 말이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참, 이게 저런 식으로 보존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비상식적이고 무식하고요.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는 어, 박스를 딱 준비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봉인을 하고 이렇게, 손을 탈수 없도록,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봉인지를 뗐다, 붙였다, 하는 흔적에다가, 그냥 구멍까지 숭숭 나있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선거가 부정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부정의 증거가, 응? 어? 어, 직접 증거는 될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이미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이것을, 어 이렇게 다시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관을 응막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멍난 빵박스가 부정승가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귀가 없는 건지 아니면 머리가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없겠죠. 예. 어, 박스가 소리친다 부정이다 이것은 이 우리 대한민국이 현실이라는 거죠. K 보팅, 응망진창의 K 보팅, 쓰그 빠진 선거 중앙선관위의 선거 행정의 표본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거 부정이 없을 것이다요. 택도 없는 소리죠. 자, 그다음에 비세 속도로 배상되는 투표지. 여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안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뭐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 장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도 이제 잘 모르고 있더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새 목표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정암철 씨가 투표 참가인으로 많이 참여해서 아주 전문가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보세요. 전 30년간 투표했습니다. 그럼 투표 전문가잖아요, 제가? 에? 참, 대한민국에 에? 선거 부정 전문가가 또 어디 있고? 에? 투표 전문가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4년에, 아니면 2년에 한번 일어나는데, 아니, 거기서 무슨, 뭐, 어? 선거를, 과정을, 응? 어? 지켜본다고 해서 전문가가 됩니까? 저도요, 눈이 빠지게 봤어요. 눈이 빠지게. 예? 이번 선거, 4.15 부정선거 때문에 영상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 전문가네요. 저 선거 전문가로 좀, 투표 전문가로 좀 인정 좀 해주세요. 아마 본 시간이 아마 적어도, 어, 정함철 씨가 투표 참여한 시간만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아홉 번째가 빳빳한 신권 투표 뭉치인데요. 100명에 99명이, 어, 95명이 안 접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참, 나 씨. 이건 뭐, 응급할 가치도 없는 거죠. 예.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인정합니다. 저도. 그리고 정규제 자신도 안 접는다. 그렇죠. 자기, 자기 생각에 저안 접을 것이다. 예. 그래서 빳빳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 생각이니까, 본인 생각이니까, 당연히. 그렇다면, 그 현장감이 허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전선거요. 관해는요. 봉투에 넣잖아요. 봉투에. <laughs> 그러면 봉투에 넣는데, 그러면 안 접을 수가 없죠. 그러면 99.99%가 아니라 100% 접어야 되죠. 근데 사전선거, 관해를 펼쳤는데, 예? 빳빳하면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예?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렇게 바닥에 나온 그 투표지가, 투표 뭉치가, 그것도 1번만 쫙 나오는 이런 뭉치가 나오는 거. 그리고 분류도 하지도 않았는데, 에? 이미 분류서 하지도 않고, 분류기에 넣었는데 1번만 쫙 나온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요? 에? 분류기로 거치지도 않았는데, 1번만 쫙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그냥 예, 본인이 안 했으니까, 본인이 안 접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몇몇 사람이 안 접었으니까 예, 그렇게 안 접을 것이다. 예, 그건 내피셜이고요 본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커플 투표지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관의 투표지에 봉투에 풀이 투표지에 붙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의 투표지에 저 투표지가 예? 저 투표지가 관인지 관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정함철씨, 저분, 저, 저분은, 저, 저 투표지가 관인지 관낸지 어떻게 하나 이거 일단 모르죠. 모르면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풀이 어떻게 모서리에만 붙습니까? 모서리에만. 예? 한두 장도 아니고요. 저게 한 장이면, 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한데, 한두 장이 아니었잖아요. 저게. 그, 저 영상에서만 뭐, 여러 장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2016년에 뭐, 주의사항이 있었다고요? 풀이 붙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투표지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주의상을 줄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간의 투표지에, 뭐, 어쨌든 풀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 뭐, 풀이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느 당이 그 이야기했던 이야기인지는 아시겠죠? 풀이 살아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언급이고요. 그리고, 저렇게, 어, 모서리 끝만 붙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죠. 여러분은 신기한데, 저분들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 자, 1 1문제부터 한쪽 여백 없는 사전 투표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냐면, 변명이죠. 거의 롤지가 잘못 들어갔다. 어, 그러니까, 뭐, 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선거, 어, 사전 선거 그러니까 투표함에다가 이렇게. 가짜표를 집어넣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어, 어, 정부가 날아가는 일이다. 뭐 아주 그런 심각한 일이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뭐, 살인 사건이 심각한데 안 일어납니까? <laughs> 심각하니까 안 일어나요? 예, 말이 안 되는 소리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자세히 보면 저기에 프린트해 보면 예백이 있다. 그러니까 부정의 증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러면 이제 지구멍이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갈 것이다.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죠? 예. 사람이 지구멍으로 들어간다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 지구멍이 저기 있으니까 사람이 들락거릴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한심한 이야기죠. 그리고 김진태 선거구에 길게 나온 투표지 그 밑에 여백이 긴 그걸 이제 이렇게 들고 뭐 설명을 하는데 이거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한쪽 여백 없는 사전 투표지와는. 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도 사전선거가 롤지로 이렇게 인쇄해야 되는데, 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죠. 예, 롤이란 게 회전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예백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무리 바보 같은 그 롤지 공급업체가 삐딱한 걸 공급하겠습니까? 어차피 공장에서 이렇게 롤, 롤링 해서, 어, 그렇게 삐딱함이 없도록 이렇게 납품하는 게 롤지 공급업체인데, 앱선을 아주, 무, 그, 앞선, 앱선과 그, 프린트 용지를 공급하는 회사를 모독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욕하는 이야기.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인데요. 어, 이 투표지 분류기 문제인데요. 기호에 표시하지 않고 숫자에, 뭐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표란에 표시하지 않고 기호란에 표시한 것도 유효하다 이걸 가지고 자꾸 언급하고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뭐한땀한땀 한땀 다시 수개표 한다 이런 헛소리를 또 반복하고 있죠. 어,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지금 보면, 어, 이 투표지 분류기가 아주 제멋대로 분류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무효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가 막 이렇게 무효유효를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정규제 주필이 2017년 김어준 한줄두줄 줄 문제를 언급하면서 길게 이야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김어준과 같은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을 하는 것인데요. 억지입니다, 억지. 저희는요, 김어준하고 달라요. <웃음> 김어준이 <웃음> 예, 그 주장을 저희가 동의한 적도 없고요. 예. 그 투표지 분리기 조작과 관계도 없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앞선 선거부정을 언급한 책들이 있으므로 선거부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8대 대통령 부정 선거 백서 이런 책들을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책 내용과 같으니까 선거부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어, 살인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뭐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 뭐 떡집 아저씨 살인 사건 이렇게 해서 딱 책에 다 있으니까 그그 그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그 떡집 아저씨가 안 죽었어요 <laughs> 소설은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그런 책이 있으니까 떡집 아저씨 살인 사건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뭐 선거 부정이 없다라는 근거가 전혀 안 되죠 <laughs>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그래서. 지금 정규재 주필이 믿는 선거 휴가리 무엇을과 정부 무호설은 자기가 믿는 그 책이죠. 예, 책. 그니까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1 0 0 내가 봤으니까, 어, 선거 부정은 없다. 책을, 문재인하고 같은 놈이죠. 이제 보면. 문재인이가, 그, 영화, 어, 뭡니까? 판도를 한번 보고, 예? 미친인 것처럼, 지금 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예, 책한번 보더니만, 선거 부정 선관위 무엇을 정부 무엇을 믿고 있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고요. 이런 분이 지, 지식인이다. 지 천만에요. 아주 오만하고 정말 막대 먹은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책한권 읽고 그것이 어, 선거 부정에 없는 정거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러면 책한권 저도 읽으면 뭐, 어? 제그 제가 그 책을 한글 가지고 다 주장을 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승천 씨도 언급하시고 뭐 대포폰 들고 다니는 사람도 언급하시고 아니 대포폰을 들고 다닌다 그 이야기를 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도 전화기 들고 다니는데 이게 대포폰일 수 있어요. <laughs> 마누라폰에 예?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말 비열한 짓이다. 그리고 보수 애국 심을 현혹해서 해먹는 몇몇 애들은 좌익의 계획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한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참난 저는 영상을 그동안 정규재 TV, 그 다음 펜앤 마이크 보면서 참 동의하지 못할 소리를 해도 그냥 그래, 그래. 이렇게 봐줬는데요. 보고 보고 이렇게 그냥 맞는 말도 있고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자이 응급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까 어~ 유튜브 몇몇 중에서 그러니까 애국 시민을 혀록해서 해먹는 몇몇 애들은 자의 계획이다. 자의 계획이다. 이거 음모론이죠. 음모론. <laughs> 본인이 음모론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선거 부정을 주장한 뭐 이렇게 김어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2020년 4월 15일 부정 선거 주장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앞에 어 누가 시잘 때기 없는 소리 했어요. 뭐시잘 때기 없는 해, 소리 했어요. 그러면 앞에 사실 그 다음에 사실이 일어났어요. 다 엉터리겠네요. 다다 다. 이번 주장대로면 앞에 누군가가 어, 어? 뭐 가령 어? 고승 산불 사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산불이 날 것이다 했는데 안 났어요 그에 안 났고 그 다음에 났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어야 되네요 거짓말 고승 산불은 거짓말이다 자 이게 참 모순적인 게 뭐냐면요 본인이 책한권 읽은 거예요 진짜 책한권책한권 그리고 사실과 이 근거에 대해서 영상을 보지를 않아요 참 보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12번째 이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도 보면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재분류로 가지 않고 그다음 표도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죠. 정상적으로 기표된 것도. 제가 13번째 언급한 거죠. 이렇게 엉망진창이었고요. 제가 제가 그 투표지 분류기가 노트북으로 처리되고 있다. 노트북. 이 노트북에 굉장히 심각한 예? 이건 이렇게 노트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 이렇게 분류기가 이렇게 아주 보안성이 아주 제로인 이런 제품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선거를 하고 있다 케이보이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기구멍에 들질 않아요 들질 않아 그리고 자 제가 뭐 인베디드가 어쩌고 저쩌고 뭐그 다음에 스탠드얼론으로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분, 이분한테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응급을 자기가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르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한 거죠. 악한 거죠. 이렇게 교만을 넘어서 악한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갖다 아주 백지화 뭐 그러니까 무효시키려고 저렇게 악을 쓰는 것은 악한 거라고요. 지금 이분이 참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참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더러운 배때지의 이익인 거죠. 배속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말을 많은 사람이 추종하기 추종하다 해 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하는 그 동기가요. 결국은 어 저기 과천에 있는 그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동기죠.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거짓말하고, 예? 그 거짓말을 맞추종해 달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악다구니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동기가 뭐겠습니까? 신천지 이만희의 동기가 신천지 이만희의 동기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 배떼지입니다. 자기 배떼지. 자기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죠. 아주 더럽다는 거죠. 저는 정규주의 대표 아주 더럽다. 아주 추악하다 인간이다. 사악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은요. 사실과 진실, 증거를 쫓아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선거가 부정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다면 저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말했습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 사실에 의해서 이번 4.15 부정선거는 명확하다 근거가 아주 여러 탄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이사1로 부정선거는 수사로 밝혀야 된다. 내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사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규재 씨와 같은 분은 정말 사악한 분이죠. 자기가 정, 사건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없어요. 알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본인이 검사도 아니고요. 수사 기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하게 주장하고 있다. 참, 정, 증거가, 뭐니까, 승거 부정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승거 부정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규재 주필님, 당신은 악한 거라고요. 지금 아주 악하다고요. 지금 자신의 배때지와 자신의 그 드론 그 명예와 자신의 그런 옹고집 어, 그런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걸 저는 사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객관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런 주장도 있을 수 있지 하면서 사실을 들으다 봅니다. 그 사람이 말한 증거를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악다구니를 하지 않는 거죠.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길게, 저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1 예. 3 번째요. 정상표를 무효 처리하는 분류기인데요. 이것은, 저 뭐, 수개표 한다로 넘어갔죠, 수개표 한다로. 수개표 한다고요? <laughs> 이렇게 정상표를 그냥 엉망진창으로 분류하는데도 수개표 한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줄 압니까? 참, 이게 사악한 거죠. 조금 이제 불리하다 싶으면, 에? 본인이 말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싶으면, 뭐, 수개표 한다고요? 정상적으로 투표했다, 수개표 했다고요? 자, 수개표를 하면요, 예?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도 계속 세야 돼요. 수거표라고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다체 확인하려면.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 개표 상황표를 보니까, 그 다음날 15, 15일 19시 42분에 공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일 25시, 22시 15분에 공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일 01시 41분에 공포. 15시 22분, 22시 39분에 공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개표, 수개표 안 했다는 증거예요 수개표. 그냥 그날 저녁에 다 공표했는데 무슨 놈의 수개표를 다시 했다고 거짓말 칩니까, 이게? 참, 거짓말도 작작 하셔야지. 그리고 통신하는 투표지 분류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셨는데, 자, 그, 통신하는 그 투표지 분류기가 맞다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있잖아요. 그 앞에, 어, 그 앞에 19대 20대, 21대 선거에서 이미 승관이가 통신하도록 만들었다. 통신하도록 만들었다가, 그, 통신하지 않도록, 통신 분리, 통신 모듈을 떼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어, 통신 모듈이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통신 모듈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전원 모듈도 떼었더라.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거짓말을 갖다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트북인데 분류기야 미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노트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죠. 노트북으로 분류기가 아니에요. 이거 보안성이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으면 읽으세요. 읽어, 에? 읽으시라고요 제발. 에? 노트북으로 구성되면 보안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아니냐고요. 참 한심한 사람들인 거죠. 그냥 무조건 사실이 아니다. 그냥, 예? 그냥 투표지 분류기의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입력받아 당선 결과를 발표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죠. 예, 통신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개표, 상황표로 입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누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투표지 분류기가 중앙선관위에다 바로 입력한다고 주장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통신이 되면서, 통신하면서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투표지 분류기가 어, 바로 직접 어, 중앙선거위에 바로 입력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요 정규재 씨 제발 좀 보시고 말씀하세요 개표 상황표로 입력한다고요 아니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 투표용지 교부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투표용지 교부수 이게 전산으로 출력되어 나온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은 생계 아니다. 사전 투표는 생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 전산으로 조작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지금처럼 투표지 분류기가 분류해서 입력해서 그것이 결과로 발표된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투표 교부수에 다 맞추느라고 얼마나 조작질을 했어요. 오늘도 제 영상이 나갔잖아요. 이 교부수에 맞춘다고 온갖 조작질을 해서 억지로 맞추다 보니 안 맞잖아요. 안 맞아 계획표, 상황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팬앤 마이크인지 그래서 뭐 뭐요? 자유, 진실, 시장, 정규제의 에? 아무 말 헛소리할 자유고요. 진실은 무슨 진실요? 정규제가 올곧 똥꼬집으로 믿는 것만 진실이고요. 시장은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펜앤 마이크에 유리한 것만 시장이에요, 그게. 아니, 조그만 유튜버들이 방송을 해서, 뭐, 가령, 광고 시청료를 받는다. 그것은, 그것은 해먹는다고요? 예? 자기들이 그렇게 시청료 받는 것은 해먹는 거 아닌가요? 참, 이분들이 시장도 아주 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서 무슨 보수고, 무슨 우파입니까? 참 이분이 정규재 주필이 보수고 우파면요 김어준이가요 우파예요? 네? 헛소리 하는 거죠 진짜. 어쨌든 지금 지금 이렇게 책한권 가지고 난안 이상적이었는데요 책한권 가지고 그렇게 그냥 열성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한권 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책한권 읽은 사람 차라리 읽지나 말지. 잘못 읽은 거죠. 문재인이 영화를 잘못 봤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판도라를 미친 놈이죠, 미친 놈 문재인이 그 영화 한편 보고 에? 탈핵, 에? 뭐, 뭐 뭐죠? 탈핵을 해야 된다고요? 탈원전 해야 된다고요? 참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책한권 읽은 사람하고요, 영화 한편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기막힌 분들이 이렇게 길을 막고 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남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지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예. 지금 이렇게 정규재 주필과 어 정암철 씨가 말하는 걸 보면 어 남의 이야기를 참안 듣는 거죠. 예. 남의 이야기는 눈꼽만쳐도 자기가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분들이 어 그리고 또 특히 정암철씨 이분은 어, 자신이 뭐 경험이 뭐 선거 투표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뭐 참여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기 분수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 꼬라지를 알잖아요 제 꼬라지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지력이란 것그 다음에 내가 어느 수준인구나 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본인도 자신이 주장을 할때 뭐, 저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나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제가 아는 만큼만 이렇게 나대는 거고요. 뭐, 예술이나 역사나 이런 분야에서는 문의 아이기 때문에 나대지 않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뭐, 투표소에서 몇번 이렇게 봤다고 해서 선거범죄 전문가도 아니고,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무슨 범죄 전문가도 아니면서 선거 부정의 범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참 답답하신 분들이세요. <laughs> <laughs> 그래서 답답한 거는 뭐 그렇게 사셔야지. 뭐 어쩌겠어요. 그냥 어, 사셔야 되는데, 뭐 어, 세상에서 제일 그 오만한 게 자기가 다 안다고 라 생각하는 그게 제일 오만하죠. 저는 모르는 게 천지인데, 이분들은 아는 게 전부 다인가 봐요. 그냥 다 알아요. 다책한권 <laughs> 읽으시더니만, 아까 보니까 뭐 이런 그 개표 상황 높이, 뭐 개표 상황 높 보여주면서. 아,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laughs> 제가 영상을 봐도, 이런 상황표만 봐도, 어떻게 될지 뻔히 다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안다고 소리 안 하잖아요. 예, 네, 그래도, 참, 그, 정함철 씨, 제가 당신보다 알아도 더 많이 알것 같고요. <laughs> 영상을 이렇게, 그, 스킵하면서 봤지만은, 물론 스킵하면서 보기도 하고, 또 유심하게 보기도 하지만, 어, 정함철 씨, 정규재 씨보다는 제가 훨씬 더 이번 그4.15 부정선거, 선거 과정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아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그렇게 할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이 땅에 지어졌다 많이. 예? 자기보다 훨씬 더 이렇게 천분 천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야 겨화할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자기 자신 알아야 되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 참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네. 예. 자. 그 16번째 급하게 무선 뗀다는 게 그만 이이 이 노트북에 어 무슨 모듈 이떼 버렸다. 이게 주장하요 저는 저는 케이블 쟤는 모듈까지 다떼 버렸다.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요. 이분이 뭐 어쨌든 그 이런 정보 통신에 대해서 무의한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다 않으면 무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전혀 모른다.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고 몰라서 언급을 안했을때하고 그리고 이제 투표 상황표에 기록을 하고 입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투표 상황표에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한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laughs> 그리고 어, 조작된 표를 개수 하에 입력하는데 이거 조작된 표고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미 이, 이 투표 개표 상황표가 이미 표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분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게 조작된 거죠 조작.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언급을 했지만 이번 투표장은 어, 조작의 완성표다. 조작에다가 가짜표, 진짜표도 있죠 물론. 개표장에는 진짜표도 있고 가짜표도 있고 이것을 가짜표가 진짜표로 둔갑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했지 제가 이렇게 예? 개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 몰라서 이런 소리하고 있겠습니까? 참 이렇게 이해를 못한다. 참 남의 이야기는 더럽게 이야기 이해를 못하면서 남을 예설득 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없는 일이죠. 자, 17번째입니다. 17번째. 17번째. 2번 표가 1번 묶음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영상은못 찾았는데 저런 경우는 없다. 못 찾았는데 없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장 영상이다. 참 정암철씨 쏙 편하네요. 보지는 못했는데 저장 영상이다. 자,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laughs> 보지는 못했으니까, F15가 우리나라에 없어요. <laughs> 보지는 못했으니까, 제가 실물을. <laughs> 참, 이렇게 속편하게 살면, 뭐, 뭐, 이렇게 살면 사라지죠. <laughs> 그리고 또 관계도 없는, 뭐, 이렇게, 그 예, 표, 영상을 가져와서 영상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그리고 또 앞에 영상이, 이렇게 일본 표에 영상이 없으니까 영상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본인이 보지 않았으면 무조건 조작인 거죠. 이분은. 편리합니다. 아주 편리하게 사십니다. 예. 어쨌든, 남들은 이야기는 다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탑 18번입니다. 1170만 100초의 한명 투표. 이것에 대해서, 어, 정규재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명, 그, 정암철 씨가 이야기하기를 29초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 뭐, 이렇게 앞에 투표지 앞에서는 29초. 그리고, 천대다동차 한 대는 2시간 걸리지만, 여러 라인이 있어서, 어, 수십 대가 동시에 나온다. 그래서, 거짓 선동이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집회장에 나오지 마라. 뭐, 이렇게 시위나 집회 이런 데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만한 거죠. <laughs> 오만하고 참 교만하죠. 이렇게 에, 극치죠. 자, 현대 자동차가 아무리 라인이 많아도요. 예, 4.7초에 한대못 만들어 됩니다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현대 자동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 국민이 무슨 컨베이어 벨트입니까? 1,170만 명이 거의 1,0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전부 100초에 한 명씩 지나갔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laughs> 참. 아니 평균이 진짜 모든 선거구에 다 100초에 한 명씩 지나갔냐고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에 차가 하루에 100대 나올 수 있어요. 100대 뭐천 대도 나올 수 있겠죠. 뭐뭐 뭐, 생산량은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캐파라는 게 있어요. 캐파, 캐파가 있는데 자. 현대 자동차가 만약에 천대를 뽑아낼 수 있다. 하지만, 천대를 못 뽑아내죠. 그러니까, 캐파가 천대면. 천대를 못 뽑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서기도 하고, 뭐, 기계가 이러다 보니까, 최대 능력이 천대인데, 최대 능력으로 낸제구가 없죠. 잘.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백처의 한 명은 거의 한계치지 않습니까? 한계치. 거의 한계치. 이걸 평균으로 말을 하니까 우습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부천 중동에는 4.7초에 한 명꼴로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요. 계산을 해 보면 거의 한계치에 한계치. 그러니까 이 한계치만큼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아니라는 거죠. 풀로 이렇게 프린트하고 그러니까 지금 100초에 한 번씩 이면 계속 프린트가 돌아가야 돼요. 프린트기가. 그러니까 프린트기가 40초 걸려요. 40초. 그러면 틈이 없이 계속 프린트 이런 광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제 말을 이해 못하시면 정규진 주필님 방송 끄세요. 그냥. 이렇게 방송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걸 이해 를 못하는데 그런 머리로 무슨 방송을 합니까? 그만하셔야지. 제가 그 투표장에 자기, 자기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 반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방송하지 마시라고 그런 지력으로 방송하시면 안 된다. 그런 똥꼬집으로 방송하시면 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19번인데요. 봉인지는 뜯게도 개표를 한다. JTBC 열정님이 이제 어, 전화가 왔어요. <laughs> 이 정암철 씨의 이런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왔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영상을 올렸죠 먼저 올렸는데 그 채널을 지우고 새로 이렇게 리셋했다고 합니다 한달 뒤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이분이 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예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예참 그리고 그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식의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예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개표장에 접수할 때 훼손되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랬나요? <laughs> 자기가 봤나? <laughs> 저도 모르는데. 예. 그리고 접수부에서 고의로 절단하고 해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참 감독크세요. <laughs> 접수부에서 고의로 절단하고 어떤 놈이 해설했다. <laughs> 야, 참 정암철 씨막속배네요 뭐 자기가 막 마음대로 생각하고 예. 이렇게 그. 봉인지가 훼손된 것은 여러 영상에 나옵니다. 이미 영상에서 많이 나왔는데 논란이 엄청 됐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죠 이게 <laughs>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참 이런 개표지 개표함에 그 봉인지가 뭐 뜯겼고 반점 열려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가장 이게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것을 어떤 누가 고의로 접수부에서 절단하고 훼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절단하고 해소할강큰 놈이 누가 있을까요? 저기 <laughs> 참 한심한 이야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뭐 의미가 없다. 이분 정암철 씨 이분은 무슨 뭐 눈이 한쪽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녀표로 끼어 맞추는 선관이 이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뭐 자기도 뭐할 이야기 없는지 그 의심은 의심된다.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보면 뭐 대충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어 이런 사례들은 그 그냥 흔히 있는 사례니까 그뭐 전혀 제가 그리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지 이게 의심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laughs> 자 그리고 그 QR 코드는 무조건 부족, 부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승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승관이 무엇을 자, 그리고 QR코드는 그 앞에 대선에도 사용했으니까 선거 부정이 아니다. 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칼을 들고 살인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 칼이 살인 무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말이 됩니까? <laughs> 한 번도 뭐이게 QR코드가 사용되어서, 어, 부정 선거에 강력한 의심이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 QR코드가 뭐냐면 결국은, 어, 사전투표에서 QR코드의 역할이, 이 QR코드의 역할이 어, 투표 용지 교부 수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QR 코드에 대해서 이 QR 코드가 부정 선거의 어, 조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 못하고 참 이렇게 QR 코드로 사용했으니까 선거 부정이 아니다 참할 말이 없네요. 입이 닳도록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어, 책한권 읽고 참 선거 부정이 아니다 마찬가지죠. 영화 한편 보고 그그팬그 그그 뭐죠? 판도를 한번 보고 그 탈핵해야 된다 탈원전해야 된다 이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광우병을 또 이제 다시 등치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번 4.15 부정 선거에 광우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응급 안 하고요 그다음에 그 김어준 이야기도 나오는데 김어준이가 그 사실은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았을 수도 있죠 알았는데 어, 민주당이, 아, 이걸 역으로 이용하자. 이렇게 하면서 꼬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 못 합니까? <laughs>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 부정을 알았는데, 결정적으로 알았는데, 그것을 역용해서 이 우리가 한번더 해보자. 이렇게 김어준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을 닫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도 의심할 수 있을 텐데, 참 이렇게 그, 잘 믿으세요. <laughs> 자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렇게 또잘 믿네요. 순진하게. 저는 이, 어떤 것도 의심하면서 믿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함철 씨가 아주 투표장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잘 모르는 사람은 입을 닥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정함철 씨가 투표장에 아주 이렇게 많이 나가서 창원인으로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 참. 저도 이게 이번 4.15 부정 선거를 통해서 선거 전문가가 됐습니다. 여러 시간 봤고요. 선거의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거 부정을 어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 증거들을 드러난 증거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고 선거 부정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조작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했는데 조작의 목표는 어 무려 180석을 가져갔죠. 뭐 몰기는 왜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나이에 그 문재인과 싸워야 하는데 싸워야 하나 그리고 어, 뭐, 그렇게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정규재 주필이, 어, 이런 선거 어, 부정 음모론에 맞서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한탄 하세요. 역으로요, 맞받아 쳐서, 제 나이 50인데, 어, 참, 이런, 그,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제가 이 나이 50에, 그리고 선거 부정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선거 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성의가 없다. 참, 이 나이에 제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는데도, 저분은 참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하,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뭐 나이를 이렇게 덜 먹이지 마세요. 좀 그리고 이런 영상에서는 저도 나이 덜 먹이고 그런 게 제일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이, 뭐 학력, 뭐 내가 어디 나왔네, 내가 나이가 몇 살이네, 아주 이렇게 유치한 거 아닙니까? 나이 먹었으면 어쩌자고요. 그걸, 예? 그 나이 먹도록 에? 그 소리밖에 못 들어요. 그러면 그 나이 먹도록 그리고 이제 어, 명백한 거 거짓, 거짓말이다. 정암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백한 거짓이다.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laughs> 거짓이라는 뭐 근거도 없이 자기 내비셜이죠 그냥 자기 생각에 거짓이다는 거죠. 다뭔 근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쓸데없이 에? 뭐 영상을 한달 뒤에 올렸으니까 조작이다 이런 소리를 하진 않나 참. 참, 정암철씨참 용감하시고 무식하다. 이렇게 용감하면, 이렇게 용감하면 무식한지, 무식하면 용감한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용감하신데요. 저는 그렇게 그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심하면서 이 증거들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어, 지금과 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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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규제 정함철씨와 같은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맞으니까 아이고 맞다 맞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에 자기 생각에 선거부정이 없을 것이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기 욕심이죠 자기 배만 있는 거죠 그냥 자기 욕심만 믿고 객관적 사실이나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확정 편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막 어떤 영상을 쏟아내더라도 아니아니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확정 편향이고요 에코체인버입니다 저도 처음에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 이렇게 대할 때 조심해야 될게 확정 편향과 에코 체인버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증거 사실을 볼때 아주 객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했고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지금 정암철 씨와 정규재 대표는 아주 확정편향을 하고 계시죠 예 네, 확정편향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에 만일만 자꾸 주고받고 하면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에코챔버죠 딱 눈을 감고 자기만 자꾸 자기 말만 하니까 자기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에코챔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아, 아이고 근거도 없고 쓸데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